조카는 너무 사람 고르지 말고 더 늙기 전 후처살이라도 시집 가야 되지 않겠어? 삼촌 같은 사람만 있다면요?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집안에 가두려고만 했어.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한 것이 아니야. 그는 자신을 사랑한 거야. 나는 날개를 잃어버린 새라는 것을 잊고 세월만 보냈어. 나는 여권에 내 이름도 쓸 줄 몰라. 삼촌과 나, 박영자. 우울한 비는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대. 임종이 임박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숙모는 준비해 두었던 수의를 병실에 갖다 놓았다. 나는 뒤돌아서서 창밖의 빗줄기를 막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호흡기 게이지가 흰 선을 수평으로 그으며 소리를 냈다. 간호사가 밖으로 뛰어나가고 황급히 의사가 들어와 삼촌의 동공을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더니 맥박을 짚어본 뒤 눈꺼풀을 덮었다. 삼촌의 손은 아직 희고 힘줄은 푸르스름하게 보였는데 다시 들어온 의사가 짧고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다. 환자 배석우 씨는 2010년 5월 1일 7시 30분 35초에 소천하셨습니다. 의사가 나가자 나는 와락 삼촌 몸위에 내 몸을 겹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대. 가족들이 시신 앞으로 다가와 오열했대. 여보, 아버지, 아버님, 할아버지. 숙모와 딸, 아들, 사위,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의 울음소리는 하나로 뒤섞여 병실 안에 울려 퍼졌대. 나는 슬픈 그 무엇이 가슴에 밀려왔지만 울지 않았다. 어린 시절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생명은 육신을 떠났어도 귀는 마지막까지 들린다고 한다. 부끄럼 많은 숙모가 삼촌 귀에 입을 대고 소리쳤다. 여보, 그동안 내가 잘못한 모든 거 용서하세요. 집으로 모시지 않아 죄송해요. 우리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여보. 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사업가로 성공하고 22명의 혈육이 바라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은 삼촌은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 분명하다. 영혼이 있다면 아직 이 방에서 떠나지 않았을 시간. 삼촌의 영혼은 미련 없이 이승을 떠나리라. 가족들이 병실을 꽉 차 돌아서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슬픔보다 부러운 마음으로 병실을 나와 작은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문상객이 연일 줄을 이었지만 숙모는 문상객을 맞이하려 하지 않았다. 부끄럼을 타는 이유도 있었지만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15년 동안 투병을 하다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혼자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미안했다. 문상객들의 위로와 말끝에 병간호를 하느라 수고했다는 말을 듣는 것도 민망해했다. 장례 절차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음식은 돈을 아끼지 말며 일체의 부의금은 받지 말라 이러고 상주를 위한 방으로 들어간 뒤 나오지 않았다. 평소에도 부엌에서만 지내던 숙모의 태도가 저토록 단호하고 우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숙모는 가족을 위해 음식 만드는 일 외에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아이들의 학업에도 관심이 없었다. 가사 도우미가 있어도 가족의 식단은 숙모 손에서 매일 바뀌었고 좋은 식품을 구하느라 주방과 시장을 오가느라 바빴다. 숙모가 딸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 그런 습관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태도는 삼촌과 어울리지 않았다. 큰딸이었던 숙모는
밑으로 여동생이 다섯이었대. 건넌 마을에서도 딸보자 집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 딸만 많은 것이 아니라 남부럽지 않은 재산이 있었지만 아들을 보겠다는 할아버지의 집념은 막을 수가 없었대. 숙모의 어머니는 집안에서 죄인처럼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살았다. 딸이 많아도 딸 자식 공부시키고 싶다는 말은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집안의 대를 이어줄 아들만 쓱쓱 나오면 여자는 공부 따위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주장이었다. 중신예비가 드나들었고 이웃 동네 아가씨가 몇 번 다녀가고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본 후부터 재산은 몽주댁 처가로 옮겨졌다. 숙모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하루해가 기울었고 부엌은 괴로움을 달래주는 위안처였다. 아궁이 앞에서 콩대를 밀어넣고 탁탁 콩대 타는 불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져 모든 시름을 잊었다.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하던가 숙모가 부엌일 위해 다른 것에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지 못했으면서도 요리책을 전문가처럼 읽고 고민하는 모습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은 성인병에 나쁘다고 철저하게 건강식 식단을 짰다. 그런 숙모의 정성을 알아서인지 삼촌은 외식을 좋아하지 않았다. 언제나 부엌 식탁 위에는 삼촌의 그날그날 메뉴가 놓여 있었다. 1. 감자 작은 것 3알 2. 상어 지느러미 해삼 어묵 3. 석화 한 접시 4. 삼치 뱃살 3쪽 5. 제비추리 고기볶음 6. 노가리 설처럼 다듬은 무침 7. 샐러리 한 접시 된장볶음 8. 치즈 2쪽 9. 우유 50cc 10. 과일 1쪽 11. 양주 20cc 내가 끓인 냉이국 냄새가 집안 가득했다. 솥뚜껑을 열며 봄이 온 것 같지요? 하고 말하자 숙모가 서먹하게 웃는데 냉이국에 대한 실망감은 서려 있지 않았다. 숙모는 말이 없었으나 기분 좋게 무뚝뚝했으며 삼촌에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 다투는 일 또한 없었다. 삼촌 부부와 우리 가족이 함께 살 때 말수가 적은 숙모 대신 삼촌의 말동무가 되기 위해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나가지 않았다. 끈질기게 이유를 묻는 친구에게 삼촌이 집에 오셔서 하고 말끝을 흐리자 대뜸 친구가 쏘아붙였다. 삼촌이 신랑이라도 되냐? 솔직히 말해봐. 삼촌이 좋은 거냐? 부자 삼촌 밑에서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길 바라는 거냐?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지만 싫지 않게 들렸다. 내가 떡고물의 마음을 썼다면 나는 벌써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있을 것이었다. 삼촌을 좋아하는 마음이 유년 시절부터 싹돈 것임을 친구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보슬비가 오던 날 냇물을 건너다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삼촌 등에 업혀 목을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물살을 가르며 나를 안심시키던 삼촌이 말했다. 삼촌만 꼭 잡아라. 괜찮다. 괜찮아. 그때 삼촌의 억양은 노래처럼 부드러웠고 그 음색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보름달 나이만큼 다리를 왕복해서 그러면 그해 피부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자전거 앞자리에 태우고 12번을 왕복해 주었을 때 나는 삼촌의 몸에서 나는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디 깊은 향기를 맡았다. 그 냄새는 내가 성인이 되었어도 가끔 떠올랐고 샤넬 향수와 비교할 수 없는 그윽한 향기였으며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후각은 그때부터 발달했고 삼촌 곁에만 있으면 냄새만으로도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어리광을 부리거나 버릇없이 굴지는 못했다. 30년의 연구개발을 이룬 삼촌의 회사는 비금속계의 1인사로 자리매김했다. 도금공장을 운영하는 굴지의 사업가였지만 삼촌은 가정에 소홀함이 없었다. 늘 시간에 쪼들렸지만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짬을 내어 놀아주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관심을 갖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가장이었다. 숙모가 집을 비운 날이었다. 오빠는 친구와 어울려 종일 나다녔고 나는 언제나 혼자였다. 엄마가 읽으라는 동화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서랍장에서 꺼낸 엄마의 한복을 머리에 둘려매고 뒤로 젖히면 손녀 모습이 되었다. 베개를 삼촌 삼아 옆구리에 끼고 결혼식을 했다. 그러면 마음은 구름을 타고 삼촌의 각시가 되었다. 난장판이 된 집안에 들어서는 엄마에게 나는 멋쩍게 물었다. 만일 내가 삼촌이 싫어 집을 나간다면 엄마는 행복하겠느냐고. 나는 찬장문에 부딪히며 나가 떨어졌다. 입술이 부르트고 얼굴에 보랏빛 멍이 들었다. 느닷없이 엄마의 손이 내 따귀를 때렸기 때문이다. 엄마는 당장 울음을 그치고 공손하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라고 했다. 나는 어금니를 깨물고 입을 열지 않았다.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어른에게 절대로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엄마가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 딸은 당연히 순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숙모가 비를 들고 들어왔다. 내가 찬장에 부딪히면서 유리가 박살난 것을 숙모는 말없이 쓸었다. 어머니가 숙모의 손에서 빗자루를 낚아채며 내 앞에 던졌다. 어서 쓸어. 나는 유리 조각을 비로 쓸어 모으며 훌쩍거렸다. 널브러져 있는 옷가지와 그릇, 유리 조각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때 나는 엄마 비위를 맞추는 숙모 앞에서 내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다. 언젠가 오빠는 게장을 먹은 뒤 감을 먹으면 배탈이 나 죽는다고 말했다. 나는 감과 게장을 마구 먹었다. 초저녁 잠이 들 때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자다가 눈을 떠보면 안방까지 달이 들어와 있었다. 달빛은 은광을 뿜어내며 엄마를 비추었다. 엄마는 밤의 정령처럼 앉아 달을 보고 울었다. 달빛은 엄마의 얼굴을 푸르게 비추었다. 나는 엄마의 눈물이 무섭고 싫어 돌아 누웠다. 오빠와 내가 없다면 엄마는 얼마든 시집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엄마는 시집을 가고 싶어 우는 거다. 엄마를 위해서 오빠와 나는 엄마 곁을 떠나야 한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뜨자 우리가 없어지면 엄마는 행복할 거라고 오빠를 꼬드겼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식 웃는 오빠에게 오빠가 싫다면 혼자라도 떠나겠다고 말했다. 오빠는 한심하다는 듯 나를 한참 바라보다 휑하니 밖으로 나갔다. 3년을 우리와 함께 살던 삼촌 가족이 이사를 할 때 나는 뒷산에 올라가 트럭에 싣고 가는 이삿짐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다. 엄마와 숙모는 내가 그토록 삼촌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엄마는 동생 내외가 큰 집을 사서 이사를 한다며 좋아했지만 나는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삼촌 생각만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의 인생을 닮지 않고 숙모 같은 여사로 살고 싶다고 기도했다. 종교는 없었지만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면 삼촌의 영혼이 내 방에 들어왔다.
돌아서 나가려는 삼손을 잡고 나는 삼손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다. 숙모가 있어도 상관없고 나는 삼손만 옆에 있으면 된다고 했다. 삼손은 아무 말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깡마른 내 모습이 처량하다는 듯 바라보며 눈빛으로 말했다. 너는 너무 영악스럽구나. 목 놓아 울었지만 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목덜미에 땀이 흘려 머리카락이 들려붙었고 두 팔은 움직일 수 없이 뻣뻣해졌다. 엄마에게는 내가 나쁜 꿈을 꿔서 비명을 질렀다고 말했다. 허약해진 탓이라고 엄마는 말했다. 땀에 흠뻑 젖은 몸이 떨려왔다. 삼촌이 더 큰 집으로 몇 번 이사를 하고 4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나는 삼촌 집에 드나드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삼촌이 두 번째 수술을 하고 집에 와 누워있을 때 숙모는 종종 그러므로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쭈과 석과 두평과 당근, 사과, 샐러드를 짠 주서 30cc는 아침 식단이었고 간식으로 호빵 반쪽과 우유 100cc였다. 호빵 속에 삐죽이 나온 앙금을 보며 내가 숙모에게 물었다. 삼촌의 병간호를 숙모님 대신 제가 하면 어떨까요? 입가에 이해할 수 없는 미소를 띤 숙모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생각해 보시게 조카, 여자의 행복이 뭔지 아는가? 나는 말일세, 삼촌이 느닷없이 당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어요 하고 숨은 그림 찾아내듯 내놓으면 삼촌은 나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며 여보, 당신 대단하오 하고 말하지. 여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지 언제나 여보 당신으로 부른단 말이야. 그럴 때 내 기분은 천하를 얻은 듯 하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게 좋은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어? 조카는 너무 사람 고르지 말고 더 늙기 전 후처살이라도 시집 가야 되지 않겠어? 나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불쑥 내뱉었다. 삼촌 같은 사람만 있다면요? 숙모는 돌아보며 말했다. 잘 생각해보아. 여자는 혼자 살면 남이 얕본다고. 숙모님은 부엌일 외에는 모르시지 않아요? 어떤 말이든 내뱉어 숙모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고 그냥 웃어 넘겼다. 그러나 가슴 속에서 뒤엉켜 끓어오르는 분노와 질투를 어쩌지 못했다. 삼촌이 산행을 권하면 숙모는 부엌일 때문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혼자 등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삼촌의 손에는 산나물이 들려서 있었다. 숙모의 살림 솜씨는 섬세하고 정확해서 누구라도 현모양처라고 말한다. 명주실 같은 냉이 뿌리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듬어 된장국을 끓여 남편의 속을 풀어주는 숙모의 음식 솜씨는 가히 예술이었지만 시대에 뒤처진 여사로 보였다. 그런 생각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더욱 확실해졌다. 어느 날은 숙모를 닮고 싶다가 또 어느 날은 숙모가 하찮아 보였다. 알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이 혼돈을 나는 어쩌지 못했다. 숙모의 행복은 오직 부엌에서만 피어나는 것 같았고 부엌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가사 도우미를 시켜도 될 텐데 굳이 부엌에서 함께 일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사는 재미가 저런 것인가 하는 의문이 일었다. 숙모가 도우미 아줌마를 부를 때마다 내 사모님, 내 사모님을 입에 달고 다녔다. 도우미가 주인을 존경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어 보였다. 숙모는 남몰래 그들의 자손 생일까지 기억해 작은 인성을 베풀어 주었다. 그러면서 여자의 삶은
돌을 지나쳐서는 안 되며 여자의 도리는 부엌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숙모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할머니에게 동지애를 느꼈다. 모처럼 아들 집에 오신 할머니가 말했다. 죽으면 돈 가져가나? 요리사를 쓰고 니는 사모님답게 살아라. 품위도 좀 세우고. 할머니가 숙모에게 빈잔을 주어도 삼촌은 못 들은 척 했다. 숙모는 남편의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남편의 몫으로 생각했다. 어느 날 사업 부진으로 고심하는 아들을 보고 할머니가 말했다. 니는 마누라하고 의논도 안 하나. 요즘 세상은 여자도 남편 사업 신경 써야 한데이. 남자가 죽어마. 사업이 우째 돌아가는 동 모르마. 회사 날라가는 거 시간 문제데이. 우째 안 사람이라 하는 기 회사 일은 안락하지도 않노. 전부 도둑놈들 아이가. 알아야 세금도 들린다 않카나. 삼촌이 웃으며 할머니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듯 하다가 말했다. 여자는 집안일을 일관성 있게 잘 해내는 게 남편 사업 돕는 것보다 더 큰 내조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할머니와 삼촌의 생각이 뒤바뀌었다는 생각을 했다. 숙모는 얼마나 행복한 여인인가. 내가 삼촌 곁을 떠나지 않는 한 나는 어떤 남자와도 결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거실. 창문 앞에 삼촌이 앉아 있었다. 사방에서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남자 간병인이 시중을 들고 있었다. 숙모가 너비하니 불고기 한 줌을 상추에 싸 종종 그름으로 달려와 삼촌 입에 쏙 넣었다. 새살배기 입에 간식을 넣어주듯이 삼촌의 발가락은 굳은 살도 박히지 않았고 긴 다리는 헌 가구처럼 보였다. 스피커에서는 삼촌이 즐겨 듣던 대중가요가 흘러나오고 네 개의 가습기에서 하얀 김이 뿜어나왔다. 환자의 반갑지 않은 산뜻한 공기와 인테리어는 세심한 숙모의 정성이 깃들어 있었다. 이것이 삼촌에 대한 숙모의 사랑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여자로서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두부를 타고 흐르는 눈물을 숙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았다. 숙모의 손이 차가운 내 무릎을 쓰다듬었다. 갑자기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조카, 밥 많이 먹어? 이렇게 말라서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 나는 삼촌에 대한 위로의 말을 잊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유리창문 밖에서 모가나무 이파리가 바람에 날리며 떨어졌다. 숙모는 대구탕 국물을 낸다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숙모의 대구 요리는 전문가 수준이었고 삼촌은 대구를 무척 좋아했다. 거제도에 내려와 대구를 장만할 때는 잔치집 같았다. 동네 안악이 대구살을 넣어 갓은 양념에 버무려 김장을 하고 10가지 이상 음식을 장만했다. 대구 한 상자로 10가지 이상 음식을 만들 때 숙모의 손은 요술을 부렸다. 김장, 떡국, 꿀떡, 찜, 지리, 껍질, 누룽이, 아가미젓, 이리젓갈, 약대구. 김장을 하고 내장을 꺼내 젓갈을 장만하고 각가지 종류로 음식을 내면 숙모는 대구탕을 끓였다. 짧은 시간에 끓여야 살이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낸다며 고니를 듬뿍 넣고 끓인 대구탕은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았다. 잠시 내려온 삼촌이 대구 요리를 한상 받으면 그윽한 눈빛으로 숙모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조선시대 아내 같구려. 내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 삼촌이 그런 말을 하고 서울로 갔다. 입술을 깨물고 나는 삼촌 집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내 발은 제멋대로 삼손집을 향해 걷고 있었대. 가는 길에 공원에 들러 소나무에 기대서서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길게 빨아 뿜어냈다. 공원은 조용했다. 담배 연기를 마실 때마다 혼미한 미로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몸이 들뜨는 듯 했다. 공원 아래 건물들이 멀리 사라져 가고 분명한 의식이 내 안에서 살아났다. 숙모의 존재는 사라지고 내가 그 자리에 대체되었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삼촌의 부인으로 회상의 아내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성숙한 반려자가 되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아내가 되어 있었다. 세계적인 사업가로 급부상한 남편, 대칭을 이루는 건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삼촌의 위상을 드러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업가의 위상을 빛냈다는 훈장과 사진이 벽에 걸려 있고, 정면에는 금속공예 청탁금상을 손에 들고 있는 삼촌의 모습이 TV 화면에 비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삼촌이 소파에 등을 기대고 그윽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그의 작품에서 말했지. 세상에 좋은 여자와 좋은 아내가 있는데 좋은 여자는 남편이 도둑질하면 그를 훈화시켜 좋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좋은 아내는 남편과 함께 보자기를 필 것이라고. 당신은 좋은 여자였소.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어느새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달의 표면에서 걷는 것처럼 발이 땅에 닿았는지 땅이 발을 따라오는 건지 유쾌하게 걸었다. 알사탕 세 개가 손에 잡혀 한 입에 털어넣으며 또 걸었다. 부어가는 김이 잔뜩 서려 있었다. 삼촌의 얼굴엔 생기가 사라지고 목의 핏줄은 부풀어 오르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 홍문은 열려 있었고 의식 없는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삼촌의 고통을 보는 것은 지옥이었다.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있다면 그의 영혼을 이제 그만 거두어 가소서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그러나 숙모의 표정은 밝았다. 남편이 살아 있음만 준다면 사는 날까지 누워만 있어도 자신은 행복할 거라고 말했다. 내가 굳이 의자를 숙모 앞에 붙이고 외숙모라고 또렷하게 불렸던 것은 용기 있게 말하고 싶어서였다. 외숙모 진심이유? 삼촌은 의식이 없어도 우리 안에 꽉차 계셔. 사무실에도 집안에도 사람 안 준다면 내가 죽는 날까지 병간호를 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내게 대답 대신 밝게 웃는 숙모가 내 눈에는 감성을 갖고 있지 않는 기계처럼 보였다. 숙모는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있었다. 칼바람을 맞으며 목포에서 차를 배에 싣고 거제도에 내렸다. 기사가 먼저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숙모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나는 이제 회장 사모님이 아닐세. 문 여닫는 건내 손으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게. 탁 트인 바다, 포마를 입에 문 파도가 야트막한 도단미까지 밀려가고 밀려왔다. 숙모는 바다를 향해 방파제에 선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오선지위 음표처럼 줄줄이 엮인 오징어들이 철제 건조대에 알몸으로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다. 마을은 정적에 쌓여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나무 위로 폴짝 뛰어올라 경계의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고양이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하여 고개를 돌렸다. 기척을 느끼지 못한 노인이
거미줄 같은 어망을 손질하고 있었다. 작은 꼬챙이로 망을 꿰매는 노인의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가 갈퀴같이 성글다. 말하지 않아도 고통스러웠던 세월의 흔적을 보는 듯하다. 그 모습을 숙모는 오래도록 지켜보며 풍요롭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듯했다. 숙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기척을 내자 소스라치게 놀란 노인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우째 혼자 오십니까? 노인은 회장의 죽음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숙모는 누구에게도 삼촌의 죽음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바다에 오면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라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그리움만 가슴속에 스며다. 하룻밤을 머물고 차를 돌려 어디든 가자고 기사에게 일렀다. 해안 도로를 따라 서서히 차가 움직였다. 바다는 어느새 사라지고 돌산과 나무숲이 스쳐 지나갔다. 울타리 사이로 노란 유자가 달린 과수원이 스쳐 지나갔다. 풀밭에서 젖소들이 풀을 우물거리며 자동차 바퀴가 일으키는 먼지를 쳐다보는 모습이 차창 뒤로 물려갔다. 다시 바다가 나오고 숲이 사라졌다. 햇살을 받은 바닷물이 고기비늘같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는 숙모는 더욱 외로워 보였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밤이 두렵다고 말하는데 숙모의 표정에 습기가 묻어나왔다.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증과 예고 없이 몸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무력과 우울, 혼자 밥을 먹어야 하고 혼자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은 참을 수 없는 형벌이라고 했다. 한숨인 듯 낮고 깊은 음성으로 서울 집으로 가자며 말꼬리를 흐렸다. 현관문을 열자 영정으로 썼던 삼촌의 사진이 숙모를 반겼다. 웃는 듯 마는 듯한 사진 속 삼촌은 부르면 걸어 나올 것만 같았다. 여보, 다녀왔어요. 숙모의 음성이 젖어 있었다. 숙모는 침대 시트에 얼굴을 묶고 소리내어 울었다. 당신은 내게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내게 시간을 주었다면 나도 내일을 가졌을 거예요. 액자 속 삼촌이 숙모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은 바위 틈의 난초 같은 여인이었소. 이제라도 자유롭게 살아요. 이제 늦었어요. 부모 형제도 이웃도 친구도 내겐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나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내가 시장 위에 다른 곳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잖아요. 삼촌과 숙모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나뿐이었다. 삼촌이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숙모가 우울한 목소리로 대구탕을 끓였다며 나를 불렀다. 현관 앞까지 나온 숙모의 얼굴이 침통해 보였다. 남편이 사경을 헤맬 때도 숙모는 생기를 잃지 않았었다. 그러던 숙모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해 내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텅 빈 거실은 더운 날씨에도 한기가 돌았다. 장박 잔디밭 위로 보슬비가 내렸다. 조카들이 다이빙하며 놀던 풀장 덮개 위에 물기가 번쩍였다. 삼촌이 떠난 정원은 소나무가 우짜라 모양이 틀어져 있었다. 숙모가 인도의 타지마할이 부럽지 않다고 하던 집이 과연 이곳이란 말인가. 숙모와 상을 마주하고 앉았는데 수저들 생각은 않고 내게 말했다. 조카, 남편 없는 이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삼촌은 이제 대구탕을 먹을 수 없잖아. 말끝을 흐리는데 대구탕이 혀끝을 유혹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집안에 가두려고만 했어.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한 것이 아니야. 그는 자신을 사랑한 거야.
내가 가성을 위해 이렇게 할 테니 너도 나와 같이 하라는 최면을 걸었던 거야. 나는 날개를 잃어버린 새라는 것을 잊고 세월만 보냈어. 나는 여권에 내 이름도 쓸 줄 몰라. 숙모와 내가 안방에서 불을 끄고 누웠다. 굵은 빗방울 소리만 들리는 방 안은 검은 보사기로 덮인 것 같았다. 사는 동안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분노하고 갈등하고 의기소침할 때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남편만을 바라보며 살았어. 하지만 나는 사라지고 남편이 떠난 자리만 크게 남아있을 뿐 남편 곁에 그 많던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남뿐만이 아니야. 자식을 그 자식이 성년에 이르도록 키워보았자 기쁨은 함께 할 수 있어도 괴로움은 외려 부모에게 아픔만 더해주는데 하물며 남이야 당연한 일 아니겠소? 여자의 본분을 다하고 살려했던 지난날의 나 자신이 너무 미워. 남편의 식성에 따라 건강을 챙겨주고 하루해가 기울면 그것만으로 행복을 느꼈던 지난날은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 이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도 혈육도 없어. 그 말은 노처녀의 날 들어 남은 인생 함께 하자는 것이었는데 나는 삼촌이 없는 이 집에 더는 오고 싶지 않았다. 사람은 은혜를 모르마 금수나 다름없대. 엄마의 꾸지점이 생각나 숙모를 찾아갔다. 꽃바구니를 받는 숙모의 손이 흔들렸다. 인자하고 너그럽던 그 옛날 숙모가 아니었다. 말없이 현관문을 열어주고 안으로 들어가는 숙모의 마른 등이 슬퍼 보였다. 숙모님, 조카들은 언제 왔다 갔어요? 나의 질문에 당신의 기분이 상했던 모양이었다. 아이들이 바쁜 거 모르나? 숙모의 눈에 푸른 빛이 퍼뜩 지나갔다. 움푹한 숙모의 눈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삼촌을 내놔. 내가 삼촌의 자식들을 젖혀두고 숙모의 일을 걱정하는 모습이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숙모에게서 관심을 놓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잘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머뭇거리자 숙모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조카를 믿기 때문에 말하는데 절대로 비밀로 해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너무 미워져. 나를 위한 어떤 말도 해주지 않고 떠났다는 게 참을 수 없이 화가 나. 아들에게 사업을 맡겼으니 경제적인 면이야 살아생전 부족함은 없겠지만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 조카도 알지? 집을 팔고 빌라로 옮겨왔지만 쓸쓸하기는 마찬가지야. 며느리한테서 함께 살자는 말도 없고 종일 도우미 아주머니와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 오랫동안 병석에 있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죽은 후에 어미를 어떻게 보살피라는 말을 자식들에게 할 시간은 있었잖아. 나는 숙모가 측은하게 여겨지며 숙모의 초췌한 모습에서 안쓰럽고 미묘한 감성을 느꼈다. 숙모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삼촌에 대한 도리라는 생각을 했다. 사촌 동생이 사업에 실패해 가족이 흩어져 살다 남편은 객사하고 한국에 돌아와 혼자 지하방에 새들을 살고 있으니 그 조카와 함께 지내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숙모는 선뜻 대답했다. 싫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건 고통이야.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한 집에서 잠을 자야 하는 것. 조용히 있고 싶을 때 그 애가 집안을 돌아다니면 불편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내게는 도우미 아줌마만 있으면 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숙모를 위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다. 숙모의 노래 솜씨는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터였다.
어제까지 회사를 위해 충성을 맹세하던 직원이 투쟁이라 쓰인 머리띠를 두르고 도전할 때면 삼촌은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배호의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르라고 했다. 한 번도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본 일은 없었지만 숙모가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 손사래를 치겠지만 숙모님, 백화점에 있는 문화센터 노래교실 가시겠어요? 호흡을 가다듬을 짬도 없이 숙모가 대답했다. 그러지 뭐. 예전 같았으면 한마디로 거절했을 것이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서 벗어나 노래에 의지해 보려는 것 같았다. 두려움은 사람의 노력으로 감내할 수 있지만 감추어진 질투는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없는 것 아닐까. 삼촌이 세상을 뜨자 무겁게 짓누르던 숙모에 대한 나의 불만이 가라앉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숙모님을 모시러 빌라 입구에 들어섰다. 경비원에게 주소와 이름을 말하고 초인종 버튼을 눌렀다. 전날 선뜻 대답한 것과는 달리 내 말엔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숙모가 물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지? 숙모가 옷 걱정을 하다니 예전의 당당하고 의연한 숙모가 아니었다. 서서히 평정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숙모는 언제나 뒷자리 맨 끝에 앉기를 좋아했다. 왜 굳이 뒷자리에 앉느냐 물으면 사람들을 뒤에서 바라보면 두려움이 덜하다고 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 편안하다고 했다. 노랫말이 나오는 대형 화면이 중앙에 있고 좌우에 50인치 화면이 걸려있어 어느 자리에 앉아도 불편함은 없다. 좌우를 돌아보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숙모는 노래는 부르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었다. 앞사람과 옆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해도 들을 수밖에 없었다. 80대 여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와 탁구를 하고 오느라 늦었다고 속삭였다. 빨간 스웨트를 입은 70대 여인이 자신은 운전이 서둘러 다른 길로 접어들어 늦었다며 맞장구를 쳤다. 숙모의 얼굴에 점점 어둠이 내리앉았다. 점심때가 되어도 식사할 마음이 없는지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다. 맛 좋은 음식은 시름을 잊게 한다며 내가 두 손으로 수저를 들려주어도 망연히 비오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왜 나는 혼자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숙모가 보여준 수첩에는 삼촌의 식단 재료가 빼곡히 들어있었대. 전복, 양주, 잣, 호두, 메추리알, 감자, 엠비라, 고래수염. 집으로 배달을 시켜놓았다고 한다. 불현듯 숙모가 내게 말했대. 시장 본 그거 조카가 다 가져가. 나는 말없이 숙모를 쳐다보았다. 순간의 기분으로 그러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하고 무너져 죽음의 충동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모르는 척 말꼬리를 흐렸다. 그러지요 뭐. 나는 삼촌을 좋아했다는 말도 숙모가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도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말하든 하지 않든 나에겐 책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